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8월 9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은 아닌데요. 오늘 저녁에 좀 제가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 장 중에 시장의 마감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현재 지금 한 1시 26분 정도인데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2.6% 상승 중이에요. 어제 미국장 자체가 이제 뭐그 실업 관련된 지표가 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 그 증시를 좀 내려앉힌 게 결국 이제 그 경기 침체론이잖아요. 경기 침체론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내용들 지표가 이제 또 나오게 되면 또 반대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대로 그 올해 연말까지는 그 계속 그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 수 대비 1만 7천 건 줄어들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고용 지표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체크해드렸던 부분이 신영증권 리포트에 나온 내용 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이민자로 인해서 다소간에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민자 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6월부터 이민자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에 있어서도 이제 이민자로 인해서 다소간에 이제 좀 오류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치다라고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고, 종합적으로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신호는 뚜렷해졌지만 경기 침체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경기 침체 우려의 내러티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있을 텐데, 또 어떤 지표는 이렇게 또 우호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지표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제 뭐 경기 침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고지게대로 이제 들으지 마시고요. 뭐 2022년 10월에도 제가 이제 그때 증시의 바닥이 찍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모두가 경기 침체에 휩싸여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저한테도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 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라는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를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제가 뭐 경제를 뭐 딥하게 그렇게 뭐 데이터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네. 그 누구도 뭐 데이터를 미리 선행적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올 때는 침체가 오지 않고 오히려 증시의 바닥에 찍히더라.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큰것 같아요. 다뭐 경기 침체 될 거라고 막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하고 경제 그 흐름의 침체랑은 좀 궤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 뭐 경기 체감은 뭐 10년 내내 안 좋은 거죠, 사실. 하지만 증시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경기 침체로는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요. 네, 두려움에 같이 휩싸이거나 전염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언론 기사에 너무 호도되지 마십시오. 언론 기사 뭐 호도된 것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항상 짚어드렸으니까, 제그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또 동행 가족분들은 아마 그 대중 투자자들하고는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성과 자체도 많이 다르게 되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기준에 의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대중적인 사고에서는 좀 비켜나갈 수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막 엄청 나오는 채널들 뭐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건 현재 인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설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혹은 뭐 대중이 좋아하는 뭐 재밌는 형식이라든지 자극적인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유튜브란 채널에서의 알고리즘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또 파급되고 하는 거거든요. 많이 클릭하게 만든다는 거, 클릭하는 종류의 제목이나 콘텐츠가 또더 흥한다는 거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의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분야에서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것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전부 다, 그 되게 안 좋은 컨텐츠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셀트리온의 영상들이 그 조회수가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막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제가 셀트리온 영상들을 올리면 조회수가 뭐 5만에서 막 8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조회수도 엄청 사람들도 관심 많고 뭐 보유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유튜브 수익 같은 것도 막 엄청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조회수가 뭐 되게 적게 나오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내지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 딱 이렇게 서칭하시다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막그 영상들 막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나올 때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왔었어요. 몇십만. 네. 몇십만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는 좀 강한 어조도 이제 한 번씩 드렸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 게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투자에서는 메이저들의 그 관점이라든지 메이저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실만 시, 시작할 만한 그런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격이죠. 특성이고. 네. 그뭐 MBTI도 이제 ENFJ 성격을 좀 띄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제 MBTI도 이제 좀 부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제 주변에 이제 몇분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면 그 저랑 같이 강의도 하셨던 정준하 이제 정준하 매니저님도 저랑 이제 생각이 굉장히 좀 결이 맞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MBTI도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대중영합주의로 저는 어떤 것이든 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가치관에도 부합하지 않고, 예, 그게 즐겁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인기 얻고 돈 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투자의 어떤 방향과 동행은 철저하게 고독한 어떤 게임입니다. 고독한 게임이고, 하지만 이제 소수의 이제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또 가치관들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 학습 능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시고 동행하시는 분들이 면면이
굉장히 좀 학식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소수의 어떤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습이 될 수밖에 해야지만 되고 공부가 돼야지만 되고 또 다른 대중적인 어떤 흥분이라든지 막 이런 그 인간의 본연의 어떤 DNA성의 어떤 성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그 저와 이제 생각의 궤를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죠. 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저와 같이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연령대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회사 생활하시면서도 연봉도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주부이신 분들은 또 이제 학식이 높으신 분들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신 분들도 많으셨고 지금 교사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계시고 제 와이프도 이제 뭐 교사 이제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주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저는 매우 그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보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과정들이 길들이 매우 이제 어떤 즐거운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과정들이고 기록들이고 추억들이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활동으로도 끌어내고 싶고요. 또 제가 만든 이런 나눔 인사이트라는 이런 어떤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다채롭게 투자에 관련된 가치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서 상당한 성취를 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또 감사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삶의 어떤 원동력이고 에너지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소중한 여러분들과의 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야, 이게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위기로 봐야 될 건가 기회로 봐야 될 건가들을 굉장히 좀 분석을 좀 하면서 깊숙이 그날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그날은 제가 뭐 스트리밍도 두번 하고 확실하게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고 제 유튜브 채널을 또 꾸준하게 보시는 그 신뢰와 그 관심과 그또 전달되는 에너지들 스트리밍을 하면서 느낀 바는요. 아, 이게 생방송에 또 힘이구나. 생방송에 뭔가 느껴지는 바로바로 전달되는 그 살아있는 어떤 뭔가 다이내믹함의 에너지를 제가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저도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는 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게 말로 해나가는 것들이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식사를 건너뛰면 이게 말이 힘이 안 나온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 피드백과 반응들, 관심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계속 나아가는 가치를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걸 제가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가치는 저뿐만 아니라 또 주식시장에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제가 제일 뛰어납니다.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내서 인기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기 많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주최해 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확실하게 인사이트가 높고 예, 뛰어나시고 아직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그런 진주와 같은 분들 이번에 모신 이제 이 정준하 매니저님은 정말 진주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말씀하신 그 어떤 인사이트의 기준들, 이런 것들은 또 종목으로 녹여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좀 찾고,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어떤 실력들을 계속 향상시켜 드리고, 또 이제 보지 못했던 어떤 관점들, 또 어떤 이론들, 전략들을 담아낼 수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한 분을 찾았어요. 엄청난 분을 찾았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네, 시장에 알려주신 분들은 아니지만, 엄청난 내공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고, 여러분, 그 주식 시장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읽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번 조단이 읽은 분, 그 회사에 근무했던 분 알고 친했다라는 얘기 하면서, 조단이 운용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알고 있는 분, 그분 밑에서 일을 하셨던 분, 그걸 통해서 엄청난 그 종목의 기준 리스트를 이제 퀀트적으로 만들어내는 분, 이런 분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아마 소개시켜 드릴 날이, 그분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분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야, 뭐 어벤져스 찾는 느낌인데. 그래서 되게 즐거운 일이고, 저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저의 또 어빌리티를 또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또 주주 모임도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없는 그런 투자의 공간이죠. 네, 저는 없는 투자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반응들, 또 호응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눔 인사이트라는 공간이 주식 투자자, 특히나 이제 지혜로운 주식 투자자에게 아주 유익하고 정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자, 또 따뜻함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매우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원동력, 그런 힘에 여러분들이 지원과 또 응원과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주식시장이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2.8% 상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는 어떤 과정 속, 또 이제 엔비디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뭐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낀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또 이제 좋은 기회들을 또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될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안정화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또 이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은 우호적이고, 2차 전지도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사 모을 만한 시점이 분명 좀된 걸로 해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의 어떤 분위기 흐름들이 그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과, 또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이 그런 어떤 류에 속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또 앞으로의 또 시장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거라고 봅니다. 셀트론 역시도 안정된 상승을 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임들을 나타낼 것이고요. 또 셀드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지만 합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 급하게 또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띨 것이고요. 또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렇게 정별 우상향 띄고 명분, 펀더멘털의 명분을 갖고 있는 이런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ABL 바이오라든지 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대표적인 어떤 정배열 우상향의 기술적인 우수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을 지속 가질 겁니다. 2차전지 업종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렇게 ESS 대표주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은 또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했고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업의 우호적인 관점을 지속 가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실적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전략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번에 단기의 하락이 굉장히 거셌던 영역이 우리가 반도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급반등하는 모습들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낙폭이 너무 과대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반등이 또 거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을 노리는 어떤 전략들도 이런 기업들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또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그런 관점에서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도 이제 우리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기업으로 실적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거세게 되고 있어요. 미국 직판의 성과가 이제 매출의 이제 상승이 영업이익의 급증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퍼 밸류에이션 자체가 내려가는 흐름이 본격화된다. 올해 5천억 매출에 580억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고정비가 이제 있는데 그게 넘어서면 영업이익률의 어떤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최근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무난하게 좋은 어떤 흐름들 내어졌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침체, 이게 너무 시장에서 많이 퍼질수록 침체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이 장기 성장의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출렁거리는 금리 인하 전에 출렁거리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심학산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막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뭐 투시경 안경? 예. 이게 모든 걸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 나가면서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이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를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뭐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 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번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 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 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썼고 생각을 썼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세 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찌 형태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 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 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예,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연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